안녕하세요. 경북 영주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크리에이터명 난리 브루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난리 브루스, 난리 브루스, 난리 브루스, 난리 브루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명 난리 브루스입니다. 저는 경북 영주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고요. 사실 제가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과를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또 고객님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참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 4년 전인가 영주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영기 교수님 라이브킹 라이브 방송 수업을 듣게 되면서 이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 카메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카메라를 보고 어떻게 고객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눈이 깜깜했어요. 근데 그 라이브킹 김영기 교수님의 교육을 받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팔로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들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김영기 교수님의 이론 교육과 또 라이브 교육과 또 이렇게 들이댈 수 있는 교육을 하면서 이 카메라 앞에서 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김영기 교수님의 교육을 들으면 저처럼 카메라 우울증 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난리를 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은 김영기 교수님의 교육을 받고 한번 카메라 앞에 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카메라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이렇게 숨어있다가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될까? 어떻게 이 카메라 앞에서 내 상품을 설명해야 될까? 참 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김영기 교수님의 교육을 듣고 김영기 교수님의 교육은 항상 들이대 아무도 안 본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믿고 제가 교육을 들었는데 정말로 제가 스스로 이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었던 게 다 교수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라이브킹 김영기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제 상품도 너무 신선하게 보일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고요. 또 지금처럼 떨리지 않고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행복하게 내 상품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게 다 김영기 교수님 라이브킹 덕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기 교수님의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고 저처럼 떨리지 않고 내 상품을 고객님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김영기 교수님의 교육을 받고 저처럼 자신감 있게 내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많이 교육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영주에서 난리 브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사과예요.